있어. 아 근데 지호도 이렇게 재밌어 하네요. 펼쳐봐. 펼치면서 한 손으로 이렇게 하는 거야. 이 시장에서 전단지를? 이건 아니지 않나요? 이런 시대, 아. 잡아봐. 펼치면서 무릎수 많이 나오시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아, 뭐야, 저거? 영화 취향하지. 강남구 주차물에 2시간 제일 싫어. 진짜. 아, 저희 양치순 관장님이 사실은 체육관인데 24시간에 주차가 2시간 되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갖고 요거를 보여주고 아, 신랑 신부 홍보도 하고 아, 아까 두 분 다 트레이너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준비를 하실 줄 몰랐어요. 왜냐면 그런 게 있는 줄도 몰랐는데 오늘 처음 봤거든요. 명함은 저희도 안 만들어준 명함인데 거기서 명함이 나올 줄은 진짜 명함이 나올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진실 내 마음으로 태우고 싶어. 태우고 싶대. 실내는 어디 버리지도 못해요. 티가 나서. 그다음에 결혼식이잖아. 그죠? 자기 결혼식. 결혼식도 안 부를 거야. 결혼식도 안 부르는데. 야, 비혼주의자를 만들어본다. 저런 얘기를 했어. 어떻게 관장이 돼가지고 저지사가 저지사네? 이래서 욕으로도 먹는 거야, 이게 저지사네? 우리나라 그러지 않아도 결혼 안 한 사람들이 많아서 속이 떠지는데 아 저걸 보고 결혼 안 한다 소리까지 나오면 어떡해.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들한테 홍보도 되는 거예요. 이 신랑 신부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네. 홍보를 해주고 싶은 거죠, 사실은. 근데 결혼식에 초대될 정도면 다 알고 오잖아요. 뭐 하는 사람인지. 저기 지나가는 행인이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